제주공항 북동쪽 해안에 있는 용도암은 제주관광의 시작점이자 제주하면 떠오르는 명소입니다. 용이 바다에서 솟구쳐 오르는 형상을 따서 용도암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인근 계곡 용현에서 살던 용이 승천하려다가 돌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용도암에 왔습니다. 검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용도암.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행운이 깃든다는 얘기가 있다죠.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가기가 만만치 않아서 오랜만에 당일치기로 제주를 왔는데요. 바다를 보니까 너무 좋네요. 날씨만 좋았다면 더 좋은 여행이 됐을 텐데요.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뭐 감지덕지죠. 바다가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파도가 좀 있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은 조선시대 지방관리로 유배된 사람들이 밤 경치가 아름다워서 이곳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또 풍류를 즐겼다고 합니다. 여기가 공항 근처 해안도로라서 연신 비행기가 뜨고 있네요. 아마도 추석 전으로는 영국 히드로 공항이나 터키 아타튀르크 공항처럼 하늘이 매우 붐빌 것 같습니다. 하늘의 비행기를 보니 김포에서 타고 내려온 에어 서울이 생각납니다. 아침 9시 15분발 비행기를 탔는데요. 1시간여를 날아서 제주에 무사히 안착. 비행기만 봐도 설레이는 건 그동안 여행하며 탔던 비행기들이 생각나서겠죠. 뭐가 나와요? 있잖아요. 바위에 사는 까만 벌레. 뭐야? 드디어 제주도의 아이콘 같은 용도암이 보이고 있네요. 이 용도암은 5, 60만 년 전에 생긴 기묘한 바위인데요. 용암이 위로 솟구치면서 생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에 삐죽이 나와있는 부분 높이가 한 10m, 바닷속에 잠긴 몸의 길이가 한 30m쯤 된다고 합니다. 나무가 파도물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렇게 둥글둥글 달았을까요? 제주 바다는 사람으로 치자면 동해나 서해안보다 더 격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에 반하는 사람들이 많다죠. 제주 밤바다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밤바다 영화제가 8월 21일부터 2일간 하도포구에서 열렸다는데요. 내년에는 꼭 참석해 보고 싶습니다. 용도암 앞바다는 전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이무기가 용이 되고 싶어서 천년의 세월 동안 용의 바늘과 날카로운 발 그리고 시험과 커다란 눈을 가진 용을 부러워했는데요. 드디어 천년의 세월이 지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날, 그만 한라산의 신이 쏜 화살에 맞아 안타깝게도 발효가 되었다는 그 전설 말입니다.
영도암 전망대 앞쪽에는 인어상이 있는데요. 이 인어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하늘에 승천하지 못해 바위로 변해버린 용도암을 기다리다가 인어 망구석이 된 여자친구, 농담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바라볼 때는 확연하게 용머리였는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다 보면 또 다른 모양입니다. 혹시 편하게 누워있는 곰의 모양 같지 않으세요? 21일 만에 사람으로 태어난 단군 신화의 그 곰처럼요. 제주도의 방언인 쉬몽쉬몽 시험갑서처럼 단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 여행이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쉬엄쉬엄 제주 여행을 하기 위해 나섭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오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요.